오우, 키보드도 치네, 얘가. 안녕하세요, 열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국내 AI 스피커 시장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누구, 그 중에서도 누구의 신제품, 이 누구 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얘는 SK에서 대여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쭉 써봤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1세대, 2세대보다는 제 스타일에 가까운 제품이었어요. 참고로 1세대가 2016년에 출시가 됐고 작년에 이 휴대성을 살린 쬐그만한 누구 미니라는 애가 출시가 됐었죠. 뭐 이런저런 장단점 논하기 전에 우선 외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조작을 이 말로 하게 돼요. 하지만 본체 내에도 기본적인 조작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다 제공하고 있어요.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요. 음성 인식 버튼과 마이크 오프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무드 등을 켜고 끌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버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조작은 터치로 이루어져요. 무드 등을 온오프할 수 있는 이 버튼 주변으로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제품을 온오프할 수 있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 버튼, 블루투스 연결 버튼, 그리고 USB 단자가 하나 있어요. 얘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 등을 충전할 수는 있는데 고속 충전은 미지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 공급을 위한 어댑터 단자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조작부보다는 디자인이 좀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1세대를 썼던 유저지만 1세대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캔들은 패브릭 재질로 마무리가 돼 있어요. 이 무드등이라는 제품 컨셉을 살리는 데는 이 패브릭 덕분인지 어딜 두더라도 이질감은 덜했던 것 같아요. 아, 1세대보다는. 한동안은 누구를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앱 내려받고 물려보니까 기능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종전보다 음성 인식률도 확실히 높아졌어요. 뭐 이런 기능들 다 구구절절 얘기하기보다는 딱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구 캔들 자체의 컨셉을 강조하는 이 무드등 기능과 ASMR 기능입니다. 자, 우선 무드등 기능 말씀을 드릴게요. 아리아, 무드등 보라색으로 바꿔줘.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꿔주고요. 아리아, 무드등 핑크색으로 바꿔줘. 라고 얘기하면 핑크색으로 바꿔줍니다. 아리아 무드등 무지개로 바꿔줘. 사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켜놓기만 해도 집에 스마트 조명을 하나 들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음성 조작으로 보여드렸지만 당연히 앱에도 조작을 할수 있게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밝기, 뭐 예약도 가능하고요. 컬러도 테마에 따라서 뭐 수유등, 취침등, 독서등, 오로라, 사이키. 그래서 단순히 AI 스피커로 썼을 때는 큰 재미는 없었거든요. 이 누구 캔들은 쓰면 쓸수록 AI 스피커도 스피커지만 무드등으로서의 존재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 ASMR 기능이 생각보다 꿀이었어요. 특히나 잘때 개인적으로 많이 썼던 거는 이 해변 소리였거든요. 아리아, 해변 소리 들려줘. 해변 소리 들려드릴게요. 요즘 날씨도 없잖아요. 막 겨우 등! 뭐 지금 이렇게 갈매기! 아리아, 폭포 소리 들려줘. 폭포 소리 들려드릴게요. 뭐야 이거? 제철소 소리 같은데? 아리아, 빗소리 들려줘. 빗소리 시작할게요. 분식점에서 튀김튀김. 개인적으로는 해변 소리나 새소리 추천합니다. 아무런 소리 없이 작업하는 게더 이상할 정도로 뭔가 뭐 부산하게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이런 새소리라든지 ASMR 켜놓고 작업하면 훨씬 더 집중력이 올라가고 또 잠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같은 날씨에 파도 소리 들으면서 누워 있으니까 그나마 네, 잘만 하더라고요. 해서 단순히 그냥 음악용, 날씨용으로 쓰기보다는 이 누구 캔들에서는 이 ASMR 기능으로 활용도를 좀더 높일 수가 있었어요. AI 스피커들이 갖는 한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캐릭터와 콜라보를 하고 크기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디자인을 바꿨다가 내가 이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무드등이라든지 활용도 면에서는 누구 캔들이 좀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가격도 79,000원인가? AI 스피커 기능을
떠나서 괜찮은 브랜드의 스마트 조명이랑 스탠드를 같이 구비하는 그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몸값이지 않나 싶어요. AI 스피커가 없으신 분들은 무드등까지 활용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브로그 열쇠였습니다. 빠이! 당근 먹는 소리 시작합니다. 별걸 다 먹네. 오!